내일은 겨울 중 가장 추운 때인 소한인데요. 오늘 한낮 기온은 10도를 넘어서면서 이른 봄 같은 날씨였습니다. 지난달에는 기상 관측 이후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는 등 예측을 벗어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충북 거의 모든 저수지의 저수율이 100%에 이르렀습니다. 관련 소식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. 높아진 수위의 저수지역 기슭은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호수 바닥에 뿌리 내린 나무의 잔가지도 곧 물에 잠길 듯 보입니다. 작년 이곳은 저수율 80%대를 보였지만 올해는 저수율 100%에 육박했습니다. 충북 188개 농업용 저수지의 절반이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. 현재 충북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4%, 평년의 121% 수준입니다.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% 미만일 때는 양수 저류하는 등 가뭄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 농업용소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오송 참사가 났던 지난해 여름, 충북의 강수량은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았고, 지난달인 12월에 내린 비도 100mm가 넘어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결과입니다. 2023년 충북 영 강수량은 1731.0mm로 평년 강수량의 137.3%를 기록했습니다. 기온도 들쭉날쭉입니다. 지난달 최고 기온을 보면 청주와 충주, 제천, 보은 등 주요 관측 지점이 20도에 육박해 기상 관측 이래 1위를 기록했습니다. 그런데 일평균 최저 기온도 지난달이 기상 관측 이래 1위였습니다. 같은 12월이라도 10일과 22일 두 날의 평균 기온은 20도 넘게 차이 나면서 역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. 겨울 중 가장 추운 때로 불리는 1월이지만 오늘도 진천, 옥천,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넘었습니다. 청주 기상지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늘 최고 기온과는 20도 가까이 차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.